그 시집살이 하면서 아들 셋을 키웠잖아요. 그래도 여기 뭐 다 이제 아니까는 하는데 남편도 돈을 벌으면 자기가 쓰지 나 안 주거든 잘. 그렇죠. 집에서 나도 그 애기들 셋 키며 또 돈 벌어서 살림하며 애들 다 대교과장 가리키며 네. 그래가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들 진짜 밥 한 끼를 나는 음식 같은 거 사서 먹여본 적이 없어. 다 집에서 만들어서 과자 그래. 간식까지 그렇게 해서 해 먹였는데 며느리 딱 얻으면 아, 나는 세상 편하고 다 나같이 아들한테 잘하고 아. 진짜 우리 집안이 너무 화목하게 재밌게 살겠다. 아. 그거 기대려고 내 고생한 그래, 거는 이제 그때 결혼시키면서 잊어먹는 거야. 내가 고생을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 사랑은 스럽지만 며느리 얻는다고 하니까 그게 앞으로 며느리들하고 살 게 막 이게 막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런데 어느 네. 날 살면서 내가 어쩌다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엄마 이따 내가 할게. 지금 바빠 화장실 청소하고 응장실 청소. 세일하라 물 하나도 안 떠먹고 물 한 컵도 안 갖다 준 게 괘씸하지 또 그때는 아들한테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며느리가 나빠. 아유 왜요? 왜 나쁘냐? 아니 왜 나쁘냐? 왜요? 너무 화장실 청소도 네. 내가 놀면서 하면은 괜찮겠어. 그치? 맞아.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말 들어보니까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며느리는 돈도 안 벌어. 돈 벌면서 이렇게 바쁘면 내가 이해를 하지. 그 강쌤 말씀하신 게 그걸 누가 봤냐 그러면 아들만 본 게 아니라 그 집 딸도 봤어. 그 며느리 되는 분들 다 같은 세대 딸이잖아. 그 딸들이 저거 하는 걸 저것만 하는 걸 보고 뭘 배우겠어요? 나는 해야지. 절대로 저렇게 안 산다고 배운 거예요. 맞아.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들만 키웠으니까 모르는데 아들 딸 하나씩 키웠는데 아들은 그렇게 위하고 딸은 또 이제 이런 시키거든. 우리 부모를 다 그랬어. 뭐 걸레 빨아라 하면 엄마 누나 시키지 나 안 시킨다고. 그럼 이제 그 누나나 아들을 그렇게 위해 주는 걸 보고 자라면서 우리 누나나 나랑 나이 한 살 차이인데 시집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절대로 우리마처럼 안 산다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분들이 누렸던 혜택을 우리 아들들이 업보로 갚고 있는 그러네, 거예요, 지금. 업보네. 업보예요. 이건 대를 걸러서 업보를 갚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렇죠. 네가 잘못 키운 거야. 잘못 키운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애를 잘못 키우고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신랑도 없는 거고 아들도 없는 거고 이제 아니, 왜? 너무 가슴이 아파. 고생만 하고 고생만 하고 마지막에 자책을 하시게 자책을 하기는 안 좋은 이게 아들들이 뭐라는 거야, 이게. 내가 아파요. 사과하세요. 아니, 아니 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인생을 내가, 보다가 내가 너무너무 그래. 사랑했고 너무 좋아했는데 아니 왜 이 세대의 어머니들만 희생을 합니까? 근데요 며느리들 들어보세요. 우리 6.25 때 6.25 손잡고 피난 가고 하루에 주간기도 못 먹고 이렇게 자랐던 이 세대들이 이 손으로 읽어가지고 오늘날 당신네들이 편하게 사는 줄도 알고 맞아요. 이 엄마들을 인정 좀 해줘요. 엄마들 너무 외롭고 춥고 진짜 먹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롭단 말이에요. 이거 짝사랑을 놀락하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 거다 이거지 내가. 나야 돼 그래도. 그래도 나야 돼. 그러니까 당신들은 짝사랑하지 말라고 딱 하면 치워야 된다고. 선생님 말씀에.